아, 이제 이게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집들입니다. 아, 비가 지금 막 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집이 저희 집이고, 여기가 그 가장 끝집, 이렇게 둥글렇게 둘러져 있는 코너 집이 중에 가장 가운데 집이 지금 저희 집이고요. 그저께 제가 나무를 좀 많이 베어서 나무가, 예, 이렇게 좀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에 앞에는 나무가 아직 이름 모르는데, 이 나무랑 이렇게 생긴 나무가 한 그릇씩 있고요. 그리고 집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진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 길이, 여기 보도블럭, 이 빨간 블럭 깐 길이 원래는 그 집에 처음 이사했을 때는 꽃밭이었는데, 저희가 길도 좁고 꽃도 좀 지저분하고 해서 다 엎어버리고 이 길을 차라리 넓혀서 블럭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 그게 크지 않게 이렇게 이제 조그만한 이제 공간이 있고, 저건 제가 이제 좀 자재로 쓰려고 구해다 놓은 판때기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은 유리문과 그냥 문 이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바로 마루랑 이어지고요.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바로 부엌이랑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엌에 들어오시면은 온 집안을 다 마루를 깔았고요. 조그만 식탁, 원래 있던 식탁 여기다 놓여졌고, 냉장고, 그리고 밥솥, 팬트리, 그리고 식기세척기, 싱크대, 그리고 오븐이랑 쿡탑, 전자레인지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여기 이렇게 벽이 있었는데, 그 공사를 한다는 게, 이 벽을 일단 공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벽을 없애가지고 부엌을 좀 넓게 밝게 만든 겁니다. 바로 부엌이랑 이렇게 마루랑 이어져 있고요. 아까 전에 보시기 집 입구 쪽에 창문으로 나와 있는 데고, 여기는 이제 마루입니다. 부엌이랑 마루랑 다 저희가 마루를 깔았고요. 마루는 굉장히, 예, 통짜로 넓은 구조입니다. 아직 저희가 이것저것 공사를 하느라고 좀 지저분한데, 이제 한 다다음 주 정도면은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는 안방이고요. 마루를 이렇게 둘러보시면, 원래 여기가 이제 미국 사람들 저녁 먹는 공간인데, 저희는 부엌 쪽으로 식탁을 빼고, 여기 이제 연진이랑 승훈이 오면은 책도 읽고 놀기도 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만든 공간이고요. 그 옆은 베란다로 나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쭉 돌아보시면 아시다시피 TV.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불이 엉망입니다. 안방은 여기 책꽂이랑, 애들 다칠까봐 책이랑 책상을 다 안방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넣어도 공간이 좀 크게 많이 나오고, 여기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랑 그 앞에는 조그마한 화장대,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고요. 그 옆은 이제 옷장이 있습니다. 옷방이 좀 이제 많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보시면은 예, 좀 싱글 싱크대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변기, 여기가 샤워 유리관으로 있는 샤워 부스, 그리고 그 옆은 큰 한 더블 사이즈의 욕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에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습기랑 이런 게 잘 빠지고요.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오늘은 좀 날씨가 어두워서 그러네요. 그리고 안방에 이렇게 창가로 나가면은 저희 집 뒷뜰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 집 뒷뜰이고요. 바로 옆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 집 뒷뜰로 나오는 입구, 테라스입니다. 아직 모기장이랑 이런 공사를 아직 시작을 안 해서 나중에 이제 한 다음 달쯤에 시간 나면은 모기장 공사를 좀 할까 합니다. 다시 안방을 나가 보겠습니다. 아까 들어오셨던 여기가 입구, 출입구입니다. 출입구이고, 근데 보통은 저희는 이제 차고 쪽으로 다니고요. 이제 그리고 나머지 방 두 개를 가시려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복도를 지나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가 연진이 방, 연진이 방, 아, 승훈이 방이 될 건데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제 당분간 논문 쓰고 하려고 애들, 그러니까 올 겨울까지는 제가 공부방으로 좀 쓸까 하고 남겨뒀습니다. 이거는 아, 이거 혜영이 콩나물 씨로 올려놓은 거고요. 여기가 옷장이 이렇게 옷장 안까지 저희가 마루 공사를 싹 다 했고, 그리고 옆에 이제 몰딩도 싹 공사를 했는데 누나가 와서 이 몰딩 위에 코킹 칠하는 작업을 1박 2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면 바로 우측에 붙박이장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용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님용 화장실인데 크지는 않고 그래도 저희 예전에 살던 집 화장실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시면은 또 붙박이장이 조그맣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연진이 방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저희 동서나 누나 오면은 잘 수 있게 침대랑 일 깔아놨고요. 그리고 전에 애들 쓰던 장, 그리고 장난감, 그리고 이 방도 구조는 똑같이 붙박이장 하나에 간단한 심플 구조인데 방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퀸 사이즈, 그리고 싱글, 그리고 뽀로로 매트 하나를 깔 정도로 이렇게 좀 넓습니다, 방들이. 예. 이거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인 저희 집 그 차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이렇게 좀 그게 큰 평수가 아닌데 이렇게 넓게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세탁실이 따로 없습니다. 세탁실이 이제 차고 안쪽에, 차고 안에 들어가 있어서 좀 불편해서 제가 차고 나오시면은 여기까지 마루를 쫙 깔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 그냥 바로 맨발로 나와서 이렇게 세탁기랑 건조기를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저희 에어컨, 워터 히터, 보일러, 히터, 뭐 쭉 하고 이제 저희 잔디깎기랑 뭐 이런저런 공구들. 그리고 이쪽은 제 작업 테이블, 그리고 냉동고, 신발장.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쪽으로 다 차를 대고 바로 들어와서 문 닫아주세요, 팔에. 나서
이게 이제 저희 차고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으로 뒷뜰을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뒷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뜰이 그렇게 작지도 않지만은 큰 집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잔디깎기가 좀 빡셉니다.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깎고 트림도 하고 그래야 돼서 바로 나오시면은 여기가 테라스입니다. 이렇게 테라스이고 나오시면은 이제 이쪽 집 옆면 안방 쪽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쭉 저희 땅입니다. 0.3에이커 정도 되고요. 땅 자체는 쭉 저 멀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집. 그래서 나중에 뭐 애들 여기서 뛰놀기 좋을 것 같고 뛰놀기 그렇게 작지만은 않은 땅이어서 예, 그럼 이걸로 집 소개를 마치겠습니다.